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네. 될까요? 네. 5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네. 자, 부동산 시장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말 그대로 이 7단계의 사이클 네. 이걸 강조하셨고 네. 굳이 7단계의 사이클을 만약에 모르신다면 네. 그냥 절대 부동산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 네. 마셔라. 라는 그런 문장을 실제 담으셨어요. 네네. 이거 모르면 부동산 투자 아예 하지 마라 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이거만큼 아세요 라고 강조하시면서 7단계 사이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뭐 제가 사실 이 정리를 했던 7단계 사이클은 무슨 공식처럼 기대하실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된다고 일단 먼저 전제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이것들을 어떤 무슨 무슨 시기다라고 분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는 흔히 말하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렇죠. 그 상승의 사이클의 구간과 예. 하락의 사이클의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7단계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먼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좀 걱정하시는 침체기, 흔히 말하는 침체기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침체기가 있게 되면 시장 자체가 경제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침체기, 부동산 침체기가 오게 되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테니까 결국 부동산 이 시장 자체를 살리려고 하는 또는 활성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체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은 시장이 회복을 하기 위한 회복 준비 단계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복 준비라고 말씀을 드려서 두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회복 준비기가 어느 정도 지나서 무언가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네. 드디어 회복기.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회복기라고 제가 표현을 네.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회복기가 표현을 하게 되면 예. 회복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문제는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일종의 부동산 시장도 자산 시장이고 투자 시장이니까 네. 이게 돈이 되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본격적인 상승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아 부동산 시장이 오르네. 네. 이렇게 되면 그 시기가 상승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그 상승기 다음부터는 드디어 부동산의 상승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상승이 확산되는 확산기 오. 과정이 있다라고 오.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확산기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면서 흔히 말하는 입지가 좋은 곳들이 오르는 과정을 벗어나서 네. 입지가 별로 좋지 않았던 곳까지 오르네라고 하는 오. 수요의 이동이 발생되는 것을 저는 확산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약간의 버블성의 그 과정이 있는 급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확산기에서 또 급등기로도 가는 거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네. 어느 누구도 예. 이 동네까지 올라? 네. 라고 생각했던 동네까지도 네. 결국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이제 시장 상황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네. 이때쯤 되면은 네.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곳은 당연히 올랐고 네. 조금 그렇지 않은 B급 지역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는 이제 C급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C급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 보니까 네. 이런 동네까지 올라라고 생각했던 곳까지 그 같이 오르면서 네. 외곽 지역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 현상을 저는 그걸 급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급등기는 그냥 다 오르는구나. 근데 저는 일반인들이 오르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마저 오르는 것들까지를 급등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급등기까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요들도 웬만큼 다 진입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가격은 많이 올랐고 네. 그러면 사실 흔히 말하는 우리 PIR 네. 뭐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네요. 결국 그 상황은 당연히 예. 어느 순간부터 예.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쇠퇴기로 접어든다. 아. 그래서 저는 쇠퇴기. 그래서 총 네. 7단계로 제가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쇠퇴기까지. 네. 아,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7단계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 네. 아, 지금이 현재 어떤 시점인가를 나 스스로를 판단한다면 네. 그죠? 투자 시점이라든가 이런 네. 것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마침 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네. 지금은 이 7단계 중에 어느 단계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1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1년 전에는 저는 급등기 구간에, 그러니까 확산기에서 급등기 구간에 접어들었다. 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네. 급등기에서. 네. 쇠퇴기로 넘어가느냐. 네. 아니면은 다시 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네. 그 서로의 힘겨루기 단계다. 아,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임계점을 맞아서 꺾이느냐. 네. 아니면 아직까지 상승의 힘이 더 강해서 이 급등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55대 45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실 때 바로 다음 단계 쇠퇴기니까 그럼 쇠퇴기가 오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뭐 딱 부러지게 몇 월 며칠부터 온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뭐 그거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는 힘겨루기 상태의 급등기 후반부다. 그리고 쇠퇴기로 넘어갈 수 있는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좀 제가 좀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본다면. 네. 이 사이클이 항상 있지만 그. 네. 사이클이 단기간 안에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고. 네. 장기간에 걸쳐서 사이클이 완성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보면 2020년 2분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굉장히 가파른 사이클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클을 좀 바탕으로 해서. 네. 지금 시장을 좀 판단해 보고 어떤 시장에 또 진입하는 그런 지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의사의 결정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핵심이죠. 말 그대로 상승 신호, 하락 신호. 네. 뭐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참 이것을 좀 판단하면 정말 상승 신호, 하락 신호를 가감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승 신호 몇 가지 꼭 알려주시고 싶은 거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승 신호는 일단 그 전제가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침체기가 먼저 전제됐다는 걸 깔다 보니까. 네. 그럼 침체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네. 예,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저는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그 자체보다는 지난 몇 년간 누적 공급 물량이 굉장히 크게 줄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일단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미분양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미분양이 늘어나 있는데도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상태. 뭐 일단 그 전제가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랬다면 그다음에 이제 상승 신호를 찾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근데 그런 미분양이 풀린다. 사라진다. 네. 속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속도가 커지고 있다. 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시점이 침체기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무언가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매수를 유도하는 정책을 피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청약 제도의 개편이에요. 아. 청약 제도 개편을 하면서. 네. 일단은 청약 제도 개편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1순위가 뭐 2년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뭐 6개월로 줄인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늘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청약 경제를 올리려고 하는. 네, 그런. 네.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미분양이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통해서 매수를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미분양이 늘어난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침체장의 공급이 누적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의 사례로 보게 되면 거의 100% 상승 신호다 이거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 꼭 기억하시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판단해야 될 정말 중요한. 네. 하락 신호.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하락 신호다. 공개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또다시 전제가 발생을 하는 게. 네. 급등기가 분명히 그 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급등기가 그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침체 또는 쇠퇴라고 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시기부터 약간 무리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정상적인 투자 방법보다는. 네. 약간 틈새 시장과. 네. 풍선 효과를 노리는 외곽적의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에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청약 경쟁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좋은 지역은 완판이 되고요. 네. 나쁜 지역은 미분양이 나기 시작해서 네. 제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양극화 현상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때부터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시작하죠. 그렇겠네요.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청약시장에서 완판된 걸 보면서 시장은 살아있다. 또 미분양이 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시장이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 이 결과물은 다시 미분양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과도하게 올라서 이분들이 도저히 사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그 부분이 뭐 카페라든지 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 경쟁률의 감소, 그다음에 청약 시장의 양극화, 그다음에 미분양의 증가 속도 이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네. 판단을 하는 것이 아 이제는 내가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욕심을 부리지 말자. 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을 보시면요 그 상승 신호도 상당히 많고 네. 또 하락 신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상승 신호, 하락 신호가 또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또 책을 준비하신 분은 책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을 들으셔도 그 포인트를 좀 집중해가면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네. 네. 아마도 좀 그렇게 해봐 주시기를 좀 추천드려 봅니다. 아, 우리 책인싸에 공통 질문이 또 늘 있는데요. 네. 아,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네. 당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황이, 네. 당황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준비한 날카로운 질문. 네. 자, 이 책을 보면 네. 부동산 시장에 일부 말씀 주셨지만, 하락 신호와 또 상승 신호를 강조하셨어요. 그럼 이 책을 읽고 나면 네. 그 부동산 시장의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네. 될까요? 네. 5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네. 아, 네. 왜 그러냐면 네. 뭐 광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한 네. 7, 80%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그걸 제대로 이해할까? 네. 저는 이거를 두세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네. 시장도 약간 복기도 해보고 그렇죠. 이러면 7, 80%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딱 한 번 읽고 나서는 50%가 안 될 거다. 아, 그러니까 네.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아, 라는 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한 번 네. 읽고 그리고 한 번 더 읽는다든가 네. 아니면 영상과 함께 또 복습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뭐 시장과 함께 복기를 해본다든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상승 신호, 하락 신호를 좀 판단할 수 있게 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 70, 80% 정도는 충분히 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대표님을 좀 그래도 몇 년 알아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겸손이 깔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겸손이 깔리신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뭐 100%인데도 7, 80%로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걸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당황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는데 당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20년 경력의 투자자, 네. 말 그대로 실전 투자자, 투자 고수,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이 금융사들을 거치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금융사 거쳐주셨는지 말씀해 첫 직장은 삼성생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잠시 삼성캐피탈, 지금 없어졌죠? 네. 삼성캐피탈에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캐피탈,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DB손보의 네. 자산운용 부분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제 퇴사를 네. 했죠.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인의 롤모델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금융계에서 오랜 시간 또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시고, 또 실전 투자자로서 20년 이상의 어떤 노하우 그것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투자 고수라는 애칭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불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실패한 경험은 없으신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엄청 많습니까? 뭐 그냥 실패 경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뭐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별로 없을 정도로 중간중간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러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을 솔직히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예, 안 믿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도 경제 현상 중에 하나고 그 네. 경제 현상조차도 우리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전망도 틀리기도 하는데 네. 내가 투자하는 게 100%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셨군요. 예. 제가 가장 큰 실패를 했던 경험 중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예. 초보자들 시절에 실수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실패 중에 하나가 유행하는 투자를 따라 하다가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모른 채로 그때 초보자의 역설이죠. 초보자가 막 잘 벌릴 때 네. 계속 그거 하다가 네. 흔히 하는 말을 물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2003년, 2004년을 가장 악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때 그 동일한 투자 방법을 반복하다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양권 투자였었어요. 네. 그거 반복하다가 네.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뭐 규제 들어오고 이러면서 묶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딱 걸려서 그냥 그것 때문에 다 털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투자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자신하고 들어갔는데 시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시장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네. 저는 확신하고 들어갔는데 네. 안 오르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 네.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뭐 분양권도 있었고요. 네. 일반 구축 아파트도 있었고요. 재건축, 아, 재개발이죠. 네. 재개발도 있었고요. 네. 중간중간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잡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투자자 권투 선수로 얘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저라는 사람들한테 뭐 백전백승 100KO승의 실전 투자자를 기대하시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전 한 65승 35패 네. 약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아, 예. 그 35패도 다양한 KO패, 판정패, TKO패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 정말 이 격투기에 비유해서 네. 너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 또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런 솔직함이나 겸손함 이런 것도 좀 묻어나오는 그런 그렇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느낀 그 포인트 하나가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유행이 막 일다가 네. 유행이 끝나가는 그 끝물에 그럼 나도 해야 되겠어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말 그대로 그 초보자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어떤 행간을 읽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좀 판단해 보시고 네. 이 사이클 중에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상승 신호, 하락 신호를 좀 구분하신 다음에 그 정확한 그 시점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유행이 있다고 해서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잃기 마련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 중에 하게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될 네. 또는 본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부동산 시장 7단계 이걸 네. 모르면 아예 부동산 투자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느껴지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아셔야 될 건 금리다. 네. 금리의 향방을 모른 채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 없는 채 부동산 전망만 관심 있고 주식 전망만 관심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영역으로 들어와서도 역시 이런 사이클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갖추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